자, 여러분, 생면이 무리 도쿄돔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도쿄 인터내셔널 바쇼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 가시죠. 가시죠. 갑시다. 한국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바쇼도 열기가 대단하지만 정말 밖에서부터 엄청난 인파가 느껴졌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엄청난 인파가 계시더라고요. 와, 확실히 일본의 주류 시장에 규모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방금 싼돌이! 어? 싼돌이! 오, 싼돌이. 급격하게 흥분을 하는 마스터. 어, 맞네? 이거 니카네? 니카다! 와, 우리 언제 니카 와보려고 했어. 니카 있다. 한잔 하실래요? 뭘로 드실래요? 나 이거. See the sea. すご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좋다. 좋아. 맛있어. 다른 칵테일들도 몇 잔 더 마셔봤는데요. 맛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진영 형이면 어디 갔나 했더니 핸드릭스 진으로 만든 칵테일 지고 계시더라고요. 전날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 어때요? 맛있어요? 상큼해. 상큼해. 역시 핸드릭스. 아, 이게 오이가. 그 잠깐 사이를 못 참고 마스터는 다른 곳에서 또 술을 드시려고 줄을 서 있는데요. 몽키 숄더 하이볼이었습니다. 우와, 이거 맛있다. 맛있어? 근데 독특하다. 오, 이거 독특하다. 무슨 맛인데 이거? 아, 진짜 딱 지금 먹고 싶다. 맞지? 독특하지? 딱 지금 먹고 내가 먹었잖아. 딱 뭔가 상큼한. 한 관람객께서 갑자기 마스터를 아는 척을 해주시는데요. 아니, 한국말이 들리길래 아, 네. 저희를 알아보시다니. 아니, 한국말 들리길 봤는데 정말 저희 팬이 맞으시는군요. 네, 바로 앞에 계시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원래 도쿄 바쇼 하면은 바쇼 한정마트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쿠일라 39년이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잔만 먹어보는 걸로 했습니다. 사실 도쿄 인터내셔널 바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오피셜도 중요하지만 바쇼 한정마트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비싸요. 한 병에 190만, 19만에. 19만에? 네. 39년 수정 쿠일라. 한번 시음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5,000엔데. 한 잔에? 네. 개인적으로는 바쇼 쿠일라 한정바틀보다는요, 바틀 구매는 따로 안 됐지만은 치치부에서 나온 바쇼 한정바틀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저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보자. 어? 야, 이거 먹자. 이거요? 마데이라나. 네, 마데이라 이거 먹자. 이 블랙이 좀 별로예요? 이거 62도예요. 아, 근데 62도긴 한데 캐스터 정보가 이것도 괜찮긴 하겠다. 사실 이제 이런 거다 좀 정보가 많이 없잖아, 아시죠? 한번. 아, 마리에라 향이 나는데? 이제는? 죽인다. 진짜? 아, 진짜 많이. 이거 바틀 안 파나? 그 다음은 정말 오랜 웨이팅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듀오스 부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아, 여기 정말 특이하고 재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도쿄 인터내셔널 바쇼에서 저희가 소개를 받은 듀오스. 줄이 장난이 아니에요. 줄 봐요, 줄. 줄 한번 잡아주세요. 봤어. 장난 아니에요. 줄 장난 아니에요. 자, 일단 들어갈까요? 이날 도쿄 바쇼에서 듀오스 부스가 가장 커 보였는데요. 이렇게 영화관처럼 돼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듀오스 위스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재미난 점이 팝콘까지 주더라고요.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먹는 거 알죠? 영화 한 편 보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분이 듀오스의 7대 마스터 블렌더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성 마스터 블렌더이십니다. 현재 듀오스의 키몰트인 올트모, 에버펠디, 로얄 브라클라 어느 것 하나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은 브랜드가 없는데요. 2019년부터 마스터 블렌더 오브 이어를 6년 연속 수상 중이신데요. 성별을 떠나 현존 최고의 마스터 중 한 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최고의 마스터 블렌더의 술을 먹어볼 수 있는 것도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요, 기념품과 함께 듀오스가 마련한 작은 바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스키 박람회에서 이런 공간을 꾸며냈다라는 게 정말 참신하고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에서는요, 다양한 바텐더님들을 통해서 바카디 브랜드의 다양한 위스키들을 마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인 소량은 무료로 제공이 되고 고숙성 라인들은요, 비교적 꽤나 저렴한 가격에 마셔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듀오스 더블 더블 32년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32년 숙성이야. 맛있을 거야. 나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건 블렌디드 위스키잖아. 네. 형이 발렌타인이나 이런 느낌의 그런 숙성 거잖아요. 아, 향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아름답다. 야, 이게 숙성이 오래돼서 확실히 아, 부드러워요. 오일리하면서 바디감이 높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아까 지금 보니까 이게 아까 예고편 보니까 이거 오크통 안에 뭐 숯향 있는 것들만 약간 숯향이 나는 것같은데 약간 이게 체리 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아, 그 향인가? 체리 와인을 담겼던 통에 위스키를 넣어서 그 와인의 어떤 향과 맛을 입혀버리는 거야. 튀기네. 확실히 와 바디감이 맛 괜찮아? 어, 괜찮아? 네, 진짜 진짜? 네. 내가 잘 데리고 왔네? 선생님. 잘 모시고 왔네? 내가 상큼한 이후에 듀오스의 마스터 블렌더이신 스테파니 맥로드 여사의 듀오스 더블 더블 32년 마스터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듀오스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정말 웬만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라는 걸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맥로드 여사는요, 마스터 오브 케이크로도 선정이 되신 분인데요. 퀴퍼 오브 케이크를 무려 10년 이상 유지해야 수여받는 칭호입니다. 스테파니 여사께서 듀오스 더블더블 32년 같은 술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드실 분들을 모집하셨는데요. 역시 한국이나 일본이나 공짜 술은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2년의 술을 옆에 계시는 여성분께 양보하시는 스윗한 남자분이 계셨는데요. 하지만 저 여성분은 듀오스 코리아의 임직원분이셨습니다. 차라리 절 주셨으면 제가 맛있게 먹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현재 위스키 업계에서 가장 핫한 마스터 블렌더 중 한 분인 스테파니 여사님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한국 시장에서도 듀오스가 더욱 유명해져서 한국에도 꼭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꽤나 유명한 일화긴 한데요. 존 듀오의 둘째 아들인 토미 듀오에 의해서 최초의 위스키 하이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요. 듀오스가 이 하이볼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함께 일본이 바로 이 듀오스의 가장 큰 마켓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요 도시를 가시면요 듀오스 하이볼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마시러 가봤습니다. 일본에 왔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어? 부은 게 아니라 어디 몇 술 몇 시까지 먹어? 솔직히 말해 그냥 조금 정도 6시 반? 그럼 아직 술이 안 깬 게 아니라 아직 술이 취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술은 맞겠어. 내가 술 취한 거 없잖아. 아 확실해? 응. 오늘 굉장히 맛있는 곳 왔어요. 저희 초대받았어요. 아, 난 술이 있는 곳에 가면 잠에 또 어? 물 수 있다. 어 잠깐만 근데 사장님 특이한 게 있다. 그러네. 한국에서 15년은 나는 잘 본 적이 있는데 15년 나도 처음 봤는데 그러게 15년도 나왔다. 오 아 확실히 재팬이라서 우리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거 빨리 지나 그래 빨리 어 그리고 15년 저희도 15년이 많네. 아직 없습니다. 출시 계획 없습니다. 좋은 건 일본만 드린다고. 12도 좀 다른 것 같아. 12도 좀 다른 것 같아. 한국에 다른데? 여러분들 많이 마셔야 됩니다. 많이 마셔야 좋은 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술 많이 가요. 네, 많이 마셔야 좋은 술이 많이 수입됩니다. 역시 순천이 알고 보니 듀오스 12년 새로 변경된 바틀이 한국에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케지리 오아시역 근처에 있는 오마라는 이자카야에 방문했는데요. 일본에서 떠오르는 이자카야 중 한 곳으로 100여 종이 넘는 주류와 함께 일본 음식들을 페어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자카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하이볼이죠. 한국 음식점에서는 하이볼을 주문하면 대체적으로 레몬 하이볼이나 좀 달콤한 하이볼들이 많은데요. 이 하이볼의 기주가 정말 맛있으면요. 이렇게 플레인하게 타는 하이볼 정말 맛있거든요. 별다른 기교 없이 차가운 얼음과 탄산수 그리고 듀오스 위스키로 내어주는데요. 사실 이런 하이볼이 음식과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거지 하이볼이지. 그렇지 식탁 이거. 위에는 하이볼이야. 이거야 이거야.
あ、社長、ここのハイボールすっごくめちゃくちゃうまかったんですけど、このハイボール、なんか元のスカテルアンサテって何使ったんですか？デュアースのホワイトラベル。え、デュアースのホワイトラベル、あ、だから美味しかったんですね。あ、あと、ここデュアースに結構置いてます。あ、そうなんですね。まあ、いろんなウイスキー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デュアース使う理由って何かすごく美味しかったです。네、확실히일본시장에서듀오스가굉장히사랑받고있다는걸느낄수있었습니다。어서아네안녕하세요。자드디어여기왔네요。자여기어디냐？네어시부야요코초。시부야요코초。아선생님은뭐여기왜왔겠어？야키도리에한잔。야키도리에또한잔바라삐리뽀。도쿄시부야에가시면요시부야요코초라고이자카야우리나라말로하면선술집같은곳이쭉늘어선관광지가하나나오는데이곳의장점은정말젊음과어떤현지로컬의분위기를느낄수있다는장점자자하이볼하이볼아듀오스로써있네자네도어하이볼자자듀오듀오스위하여위하여야아감사감사감사감사일본하이볼은확실히토니워터가아니라그냥탄산수가넣는것같아요。그냥탄산수가넣는게많아。달라。아그래요？아예를들면가코는가코빈이나가코는레몬그아오늘오늘죽을때까지마셔야돼오늘죽을때까지 아간바이간바이간바이간바이마스터는잘해잠깐아니야어디가한국인이라고하지마어디가서어디가서한국인이라고하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아여기아예먹기로하셨습니다아우리버버형님요코초접수하러왔습니다카시장님